과목이자 새로운 과목이자 또 새로운 코너를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sub 프로그램이자 우리가 글로벌 홈 차트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그동안에 올라간 게 많았어요. 뭐 선교 영화도 있었고 드라마도 있고 뮤직비디오도 있고 또 우리 신학교 강의 하는 거 뭐 영성학서부터 그죠? 성경 역사학, 기도학, 영성 집회, 뭐 윤리학, 힐링, 이너 힐링학 여러 가지 많은데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것은요 이 코너라고 그럴까요?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타이틀은 여자의 방입니다. 우리 남자분들도 많이 저희 채널을 보시지만 여자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자들도 남자를 알아야 되고 또 남자들도 사실은 여자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여자의 방 시간에는 우리가 마치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맛있는 티에다가 케이크 먹으면서 얘기하듯이 또는 오래된 친한 친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진심으로 솔직하게 좀 꾸밈 없이 하는 것처럼 또는 여러분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가족한테 여러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좀 편안한 대화를 좀 이렇게 여러분하고 나눴으면 해서 이 여자의 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볼 때 역사를 보면 여자들이 좀 많이 불리했죠, 그죠? 여자들이 많이 어떤 일이 안 되거나 그쵸? 어떤 일이 안 되거나 또는 여자 남자가 똑같이 잘못을 했을 때 여자를 더 탓하고 여자가 잘못했다 그러고 여자한테 영어로 말하면 블레임이라 그러죠. 탓을 하는 게 경우가 참 많았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많이 지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자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좀 푸대접을 받는다거나 할까요? 또는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그런 경험을 아직도 많이 하죠, 그죠? 얼만큼 여러분하고 같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물론 말을 할 때 우리가 생명이 있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또는 중간중간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이나 대언을 많이 전달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참 많이 올렸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이렇게 형식적인 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또 만약에 혹시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라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시간은 그런 기도학 시간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저는 요즘에 제가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이 안목의 정욕에 그
으로부터 많이 제가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집은 그 새치 나는 게 유전이에요. 조금 일찍 났어요. 한 30대 초반 좀 넘어서부터 이렇게 새치가 났는데 그때는 뭐 컬러링 하는 게 그런 게 그냥 재미있기도 하고 막 검은색 했다가 뭐 약간 고동색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색깔 하는 게 뭐 흉이 아니니까 그때는 이게 하나의 뭐 이렇게 좀 패션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이렇게 즐겨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조금씩 나는 게 아니라 조금 전보다 훨씬 새치가 많이 나니까 그거를 이렇게 막 미전에 가서 그것도 어포인먼트 여기도 해야 되잖아요. 한국도 그러죠. 근데 저는 이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한국하고 맞춰서 여러분 섬기느라고 한국하고 맞춰서 시간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기에 낮 시간에는 저는 좀 잠을 자야 돼요. 왜냐면 전 철회를 하니까 지금도 아침 여기가 벌써 제가 밤을 꼴딱 새가지고 지금 6시 40분인가 됐어요. 아침.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미국에 살지만 한국 시간으로 사니까 여기에 있는 그 헤어 아티스트 분들하고 어포인먼트 잡기가 하는 게 되게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여기는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미장원이.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좀 새치 난 걸 보면서 왜 새치 난 거를 다른 색깔로 커버를 하면 기분이 조금 좋고 새치가 막 난 상태에서 있으면 왠지 좀 뭐랄까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러거나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새치가 이렇게 나면서 하얀 부분이 있고 이런 데는 뭐 검은 부분, 고동색 부분이 있으니까 뭐라 그럴까? 다른 색깔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전에보다는 더 새치가 많이 나는 편이니까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시간 맞춰서 그 미장원하고 어포인먼트 해서 이걸 이렇게 가야 하나 그러면서 적어도 뭐 미장원에서 그러지 한 달에 한 번은 오라고. 근데 물론 뭐 미장원에 가면 미장원에 계신 분들 기도도 해드리고 그것도 좋은데 뭐라고나 할까 좀 그거를 이렇게 전도 위해서 또는 기도해드리기 위해서 가면 몰라도 약간 좀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해야 되고 내 이 새치를 가려야 된다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면 안 될까? 그죠? 여자는 꼭 이렇게 이뻐야 되나? 뭐 아니면 뭐.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요즘에 이렇게 회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흰색도 넣어서 쓰리 칼라로 이렇게 하는 거 새치가 이렇게 많이 나는 사람들 그게 유행인데 그거 내가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변호사님이 아직 그러기엔 조금 어린 나이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암만 옛날에는 왜 그런 거 많이 이렇게 묶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막 이뻐야 되고 막 세련돼야 되고 막 이런 거에 지금은 많이 그런 것에서 되게 자유로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자유로워졌는데도 지금도 일부러 여러분 만나는데 이렇게 좀 되게 좀 자연스럽게 만나려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일부러 방에서 여러분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인데 기도하고 많이 제 스타일을 이제 버리고 그죠? 이 정도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새치가 다 가려질 때 그죠? 얼마나 그게 새치가 없다고 행복한 게 아닌데 그걸 얼마나 기뻐하고 그게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행복의 기준이 됐을까? 그러면
세즈가 막 이렇게 나 있으면, 그러면 나는 지금 행복한 게 아니고, 세즈가 없으면, 또는 다른 색깔로 가려져 있으면, 내가 행복한 건가? 그만큼 내가 안목의 저녁에 사로잡혀 있는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만약에 뭐, 너무너무 새벽에 막 뭐 먹고 싶어서 뭐 먹었는데, 이렇게 다음날 일어나게 붓기도 하고, 물론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는 어떨 때는 만약에 뭐 좀 많이 먹었는데, 어떨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만약에 배가 좀 나왔다든가. 그러면 여자는 꼭 그렇게 날씬해야 되고, 흰머리도 별로 없어야 되고, 젊어야 되고, 그게 이쁜 것인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쁜 사람이 더 인기가 있고, 이뻐야 더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그런 걸 추구하는 사회에서, 문화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그런 게 있죠. 그죠? 그걸 무시할 수가 없죠. 어떤 나라는 목걸이를 차는데, 그 목걸이 이렇게 두껍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목걸이가 높은, 그 높이가 높은 목걸이를 차는 사람이 미인이라 그러죠. 또 옛날에는 여자가 좀 통통하고, 그래야 중세시대 때는 미인으로 쳐줬죠. 지금은 말라야 되죠. 말라야 되고, 얼굴도 굉장히 작아야 되고, 키도 크면 좋고, 그런 게 어떤 그 시대의 어떤 문화, 언론, 미라고 생각하는 거, 가치관에 따라서, 여자의 그 행복이라 그럴까? 여자가 그 인정받고 인기 있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거에 이제 영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뭐 이쁘고 날씬하고, 얼굴도 이쁘고 날씬하고, 그죠? 항상 머리가 색깔이 검은고 고동색이고 하얀 머리 안 나는 사람들이 괜찮은 여자들인가? 또는 그런 나이가 행복한 나이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내 내면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아, 내가 이러한 게 있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나를 조여왔던, 나를 묶고 있는 사슬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이제 성령님의 인도로 그걸 이제 벗는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큼 우리는, 그런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얼마큼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가, 그런 거를 조금 최근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이제 제가 여쭤봤거든요. 주님, 저는 주님께서 주신 그 다윗이, 어린 다윗이 그 물맷돌로 이겼잖아요.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근데 저한테 주신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걸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너한테 준 물맷돌은 뭐뭐뭐다. 뭐다 하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죠. 근데 그것을, 그러면 나는 주님께서 주신 그 물맷돌을 나는 어떻게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을까? 주님이 나누라고 할 때만 나눠야 되겠죠. 그죠? 뭐 어떤 방법으로 나는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그 물맷돌을 잘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게 정상인데 주님 한 분이 아니라 그 다른 것 때문에 뭔가가 방해를 받고 마음이 불편하다, 행복하지 않다라면 그거를 우리 2023년도에는 여러분도 또 저도 그 부분이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면 잠깐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한번 평강을 찾아볼까요? 한번 같이 기도하고 기도 때 받은 마음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올로 비올로 주시며 저희가 외모나 아름다움이나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저희가 추구했던 가짜 행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하게 나가지 못하거나 가짜 행복으로 만족해 했던 그 많은 시간들과 저희 모두의 가짜 행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사오니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무시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나이까? 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라바나나 아라바 샹가라바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올라할라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아라바나가라바 오토또 너희가 인생을 몇십 년 살면서 아라간나가라바 세상의 기준을 오쇼크라바 오토또 따라가면서 또는 예라가라바 온나가라바 온난나 한난나 세상의 기준이 너희들을 누르고 예라가라바 오토또 너희들로 하여금 감사 내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게 한 요소들이 엄청 많이 있도다. 아카라 혼나가라바 오토또 이제는 세상의 기준을 너희가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예라가라바 오토또 그 하나하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며 그때마다 너희가 자유를 즐기기를 원하노라. 아라바 랄라카라바 이레게레베이 암마세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너희가 더 신경 써야 하는데 아라반나가라바 혼나가라바 오쇼쇼 오쇼쇼 과연 어떠한 것들이 예라가라바 오또또 오또또 예라가라바 오쇼쇼 너희의 마음을 너희들의 생각을 너희들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지 아라바따 카라바 오또따 예라가라바 혼나가라바 어떠한 것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가 되었을 때 오쇼마 하쇼마 하쇼마 너희들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예라가라바 온난나 혼난나 너희들의 마음이나 머리에 박힌 그 어떤 것이 아라가사 카라바 오또또 아직도 너희들을 바들 방해하고 있다면 오소소 오사사 아사사 오소소 오사사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예라가라바 오또또 오늘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나에게 청할지니라 예라가라바 온난나 오쇼쇼 오쇼쇼 너희들은 처음부터 100까지 1부터 100까지 자유스러워지길 원하며 아르반나가라바 오또또 성령의 힘을 얻어 예라가라바 온난나 오쇼쇼 성령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쓰며 아르바난나 아르바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너희가 되기를 바라노라 아르바 샤카라바 올라하라바 아름다움이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인 마음에 있으며 알라하라바 타카라바 너희들이 하는 말에 있으며 예라가라바 한난나 한난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그 인생에 있나니 알라하라바 타카라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그 향기를 유지할지니라 아라가라바 온나가라바 오쇼쇼 오쇼쇼 너희들의 충성 또한 내 앞에서 향기가 나나니 알라반나 이에라가 오쇼쇼 오쇼쇼 하나님 앞에서 또한 충성하는 너희가 되길 바라며 아르반나가라바 오또또 진리 안으로 들어올지니라 이시시 이시시 오타카라바 난가라바 너희들을 사랑하는 만군의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좋습니다 그럼 여자의 방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